1932년 남흑은 조국을 덮고 점점 깊어가는 수렁에 헤어날 길이 없는데 그의 나이 25세 꽃다운 나이지만 오직 조국 광복 위해 소중한 목숨 주저치 않고 안녕하십니까. 이흥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봉길 씨에게 급히 할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보, 여보. 무슨 일이요? 손님이 오셨어요. 천안에 이흥룡 기자님이요. 이 늦은 시간에 이 기자님이 무슨 일로 찾아왔나? 기니 할 말이 있답니다. 윤봉길 씨, 나요 이흥룡입니다. 이흥룡 기자님, 천안에 계신 분이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신지 제가 도울 일이라도. 그렇소, 윤봉길 씨에게 내 기니 할 말이 있어. 네, 저에게. 그렇소, 무슨 말이신지. 윤봉길 씨, 난 신문기자가 아니요. 네, 무슨 말이신지. 난 상해 대한 독립군단의 이흥룡이요. 네? 내 말 잘 들으시오. 그간 당신을 쭉 지켜보니 아주 훌륭한 젊은이라 생각했소. 지금 우리나라는 당신 같은 애국자가 필요하오. 그럼 그동안 저를 취재하신 것도. 그렇소,
신분을 속이기 위해 기자 생활한 거요. 네, 윤봉길 씨에게 상해 임시정부 돌아가는 얘기부터 해줄 얘기들이 아주 많아요. 국에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럽시다. 조세진 새끼, 어디다 눈을 기고 다냐?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었어. 이 건방진 조세진 새끼가 어디 감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 뭐야? 일본의 나쁜 무리여,